번화가 한복판에서 핸들을 꺾었는데 시동이 꺼집니다. 환장합니다 진짜. 배선 혹시나 해서 배선을 건드렸는데 보니까 핸들을 틀었는데 이제 시동이 꺼졌다 하면은 모가지 쪽 배선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서 바로 킥박스 배선을 찝어봤어요. 근데 진짜로 킥박스 배선 당첨이더라고. 일단은 오토바이 배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대충 뭐 선 끊어가지고 이어갔고 시동은 터뜨려서 제 게러지까지 갔습니다. 임시 땜빵 수리. 전선이 어디 있나? 시동 걸어서 가는데도 중간에 시동이 꺼졌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. 다행히 바로 다시 불이 들어와가지고 시동을 걸긴 했는데 접촉이 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기차가 빵빵 걸리지 않고 끝까지 잘 기다려줘서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. 슈퍼크루사 꼽아서 이제 다 됐다 생각했더니만 안 그랬네. 보기는 봤는데요 킥박스 배선이 고질병이라고. 내한테 이 칼 줄은 몰랐네요. 이 뚱가리 이것만 하면은 제거가 되는 방식인가?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킥박스의 스위치 뭉치 부분을 뜯었습니다. 뭐 말 그대로 해외에서는 키 스위치라고도 불립니다. 이유는 이그니션 스위치거든요 이게. 기계식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여기에 지금 납땜 부분이 떨어졌어요. 요 납땜 부분이 떨어져서 요거를 지금 다시 땜질해서 붙여야 됩니다. 여기가 떨어졌고 진을 발라줍니다. 진 페이스트를 이렇게 납땜에 도움이 되는 녀석입니다. 뭔가 망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. 일단은 땜질은 됐습니다. 한번 꼽아볼게요.